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진의 첫 방송의 재원이입니다. 네, 여기는 그 해운대 재송동에 한 밥상집인데요. 제가 여기 찾아오게 된 이유는 밥도 먹고 아까 전에 찍었던 베스트 진저스와 아트콜라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만화에서 보셨듯이 아타카우스는 두 가지 모드가 가능하죠. 만화에서는 제가 해보면 돌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레이어까지 돌려야 돼서 매우 불편하지만 스테미너 모드가 적어도 1분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블라스트 진저스로 특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블라스트 진저스도 알다시피 주스와의 베이죠. 네, 주스와의 베이. 세계 3위 주스와죠. 이게 위로 돌리면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바람의 신, 그 뭐죠? 그게 모습을 합니다. 그 지니가 모티브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트크로노스 디스크랑 그런 부품부터 함께 보러 가시죠. 네, 네, 이렇게 세팅을 다 했는데요. 먼저 아트크로노스의 레이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이어는 아트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모티브인 레이어인데요. 제가 공동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여기를 딱 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운전이어서 좌회전에서 사기였죠 이거. 설마서 여기 나서 사기죠 그냥. 네, 그 다음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6고요. 네, 6개의 칼날이 중심을 잡아주고 공격을 가진 마음이요. 그리고 메테오입니다. 메테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칼날 공격력을 강한다고 하고 그리고 다이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댓글로 올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돌아가요. 돌아가서 타는 모드와 스테미나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별로 신개념 아이템이죠. 네, 이제 그겁니다. 그 블래스트 지니어스인데요. 자, 레이어는 아까 말했듯이 바람의 신 지니가 그 모티브인 블래스트 지니어스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칼날이 공격을 가해서 없고요. 그리고 플레이브는 블레이브인데요. 블레이브는 크라이스 사탕을 찍을 건데 크라이스 사탕이 블레이브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의 칼날이 창처럼 돌아가면 신식시 공격력을 가해서 보스트랙을 흘려주고요. 이 드라이버도 이름이 이 드라이버 이름은 가드인데요. 드라이브 가드 드라이버 가드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기우뚱하는 그 부피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중심을 잡아준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찍기를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